네, 반갑습니다. 박수 치면 노래해야 되는데. 네, 법문 또 노래처럼 들리면 좋겠죠. 우리 합창단이 지금 봄은 아니지만 봄에 피어나는 세상의 모든 생명들처럼 꽃 피어나는 이야기 노래를 부르는 걸 들으니까 마치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이 소환인데요. 대한이 소환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는 말이 있는데 서울도 따뜻하고 오늘 여기도 따뜻합니다. 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계기일식이 오늘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참 굉장히 대단한 날이에요. 또 그보다 더 중요한 날은 조금 있으면 일주일 후에 성도제일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날이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할지라도 만약에 깨달음이 없었다면 그러면 불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보리수활에서 37일 혹은 47일 동안 다니면서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 깨달음을 이해할 만한 사람이 있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반에 드시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범천이 내려와서 부처님께 청을 합니다. 이게 바로 범천 권천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권에서 청한다, 이거죠? 권천경.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만 중생들에게 이 깨달음의 사실을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이 중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시 생각을 하셨대요. 생각해 보니까 최근까지 같이 공부하던 말하자면 알라라깔라마라든가 우따까라마부트라라고 하는 그런 스승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고행주의와 수정주의를 가르쳐주고 고타마시타르타 태자로 하여금 부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스승들이 없어요. 또 최근까지 공부했던 다섯 비구를 생각해 보니까 이 다섯 비구는 고타마시타르타가 탈하겠다고 생각해서 떠나버린 사람들이잖아요. 아, 그래도 마지막까지 함께 수행했던 그들에게 내가 설법을 하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그때 마침 두 사람의 상인이 그 앞을 지나다가 부처님의 머리카락이 길고 손톱, 발톱도 길고 그런데 그 부처님의 머리카락과 말하자면 손톱, 발톱을 얻어서 가게 되세요. 이분들이 바로 미얀마에서 온 상인들이에요. 여러분, 미얀마에 가신 분들은 아마 이 쇠다곤이라고 하는 큰 탑을 알 거예요. 예. 또 부처님의 머리를 모신 탑도 있어요. 그래서 미얀마는 그래서 불교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부처님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도 말하자면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에게로 향해서 부처님 몸에다 금박도 붙이고 이런 활동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서 거기에 가서 불교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자고 그러면 그들이 주는 게 뭐예요? 구호물자도 주고 돈도 주고 그러잖아요. 교회 가서 돈 받아가지고
절에 가서 불전함에 넣고 그리고 절을 합니다. 그 왜 그렇게 부처님께 금박을 올리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럴까요? 바로 그 공양 올리는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제가 이야기할 화엄경 가운데에 말하자면 27권째고 또 이 권수로 따져서 25권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수순경고 일체성근 회향, 경고한 성근을 말하자면 중생들에게 회향하는데 무엇으로 회향하느냐? 60가지 보시가 말하자면 앞에서부터 계속되어서 오늘 제가 26번째 보시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60종의 보시를 설하는데 첫 번째 보시가 뭐냐? 밥으로서 보시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 주는 게 제일 큰 보시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부처님법 이야기하면 듣습니까? 배고프니까 밥 좀 주세요. 그런다 이제. 배가 불러야 그 다음에 부처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차례대로 말하자면 보시를 하는 거죠. 베푸는 거죠. 오늘 이 회암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떻게 베풀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동료들과 함께 사이좋게 살 수 있을까. 그건요, 지갑을 자꾸 여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자꾸 지갑을, 이제는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이제 지갑도 없고 자꾸 주머니를 쫄라매야지 이러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주변 사람들에게 주머니를 나이가 들수록 자꾸 열어야 된대요. 그래야 친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노인들이 돈은 안 내놓고 잔소리만 자꾸 하잖아요. 밥은 안 주고 자꾸 도덕,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고 어른 잘 모셔라, 니와 나 안 모시노 이러면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오게 돼 있어요. 그 기분 좋게 한다는 것도 사실은 지혜입니다. 반야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고함만 지대요. 고함 지댄다고 뭐 다 합니까? 고함 안 지대요. 야, 나한테 보석이 있는데 이러면 안 들리던 소리도 들립니다. 왜요? 다이아몬드가 있다고요? 이러면서 따라오게 돼 있어요. 혹시나 그거 얻을까 싶어서. 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남을 위해서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아니, 스님, 베풀어 줄라 해도 뭐 줄 게 있어야죠. 줄 게 없는데요. 그래서 줄 게 없어도 재물로서, 또는 법으로서, 또는 무예시로서 이렇게 세 가지 보시를 하는 그것 외에 없이도 줄 수 있는 일곱 가지 보시가 있대요. 그게 바로 무제칠시입니다. 그 무제칠시가 경전에 나와 있어요. 일곱 가지 돈 안 드리고 줄 수 있는 보시가 있다. 이야, 돈 안 들고 줄 수 있는 게 있다니까 그거 공부해 봐야 되겠네. 그런데 이 화엄경에는 그런 보시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 뭐 건강이 제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온갖 그 좋은 거 다 먹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어디에 있습니까? 몸에 들어있잖아요. 몸에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냐? 32상 80종 중에서 이 여기에 있는 살상투가 있어요. 그러니까 26번째 오늘 이야기하는 이 말하자면 대방광불 화엄경 강설 10외양품 5 여기에 탁 장을 피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금강당보살이 10가지 회향을 설하다. 수순, 경고, 일체, 성근, 회향. 그리고 60종의 보시. 그 다음에 26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60가지 보시를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네, 그 중에서 여기에 26번째
말하자면 이 살상투를 보시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또 살상투만 보시하는 게 아니에요. 눈도 보시하고 귀도 보시하고 코도 보시하고 혀도 보시하고 심장도 보시하고 손가락 발가락도 보시하고 뼈도 보시하고 골수도 보시하고 창장, 애간장이 탄다 그러잖아요. 안에 있는 거 콩팥 뭐 할 것 없이 내장까지도 다 주는 것이 바로 회양이다. 여러분 속 없는 사람 그러잖아요. 속 없는 사람이 대표가 뭔지 압니까? 개입니다. 개. 개는 이게 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개 딱지리 뜯어보면 싹 닦아가지고 밥 비움잖아요. 뭐 법당에서 개 먹는 이야기에서 안 됐습니다만, 뭐 어쨌든 여러분들 저 울진으로부터 울산까지 농 그 어부들은 지금 개철이잖아요. 5월달까지 지금 잡아두고 5월달부터는 거머 기간이란 말이죠. 10월달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 개가 속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속 없는 것의 대표로 개를 삼습니다. 그래서 속이 없기 때문에 옆으로 갈짓자 그러므로 자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죄 지었나? 속이 없는 개입니다. 그런데 단장의 고통이라고 해서 원숭이를 대표적으로 삶아서 애간장이 녹는다는 이야기네요. 그게 바로 이제 말하자면 진나라 때 어떤 말하자면 장수가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서 내려가고 있는데 그 중에 원숭이 새끼를 병사가 잡아가지고 그걸 배에서 재미가 있으니까 재롱을 부리면서 데리고 내려가는데 내려가다가 하니까 중간에 가서 장강 삼엽이 있는 곳에 가서 쉬게 됐는데요. 원숭이 어미가 그걸 계속 나뭇가지를 잡고 따라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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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배가 멈추니까 거기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다가 원숭이가 죽었어요. 죽어서 배를 갈라보니까 애간장이 다 녹았더라. 그러니까 하물며 원숭이도 그런데 자식에 대한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이렇다. 단장의 슬픔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뭐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단장의 뭐 미아리 곡인가요? 뭐. 예. 철사줄로 꽁꽁 매는 예? 예. 그런 고통이 있다고 생각하던 시대에 부처님께서 이 세상은 고통스러운 세상만 아니다. 고통스럽기만 한 세상이 아니다. 그런데 인도 브라문들은요,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벗어나서 저 하늘 세계에 태어나려면 브라만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좋은 물건을 바치고 그래야 하늘에 태어난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 세상은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 깨달음 얻으시고 오비구들에게 한 첫 슬픔이 뭐냐? 한참 돌아와서 오비구에게 다시 왔어요. 그죠? 설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대방광불 잡화암식경이라는 이 화암의 이치를 설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본래 부처이고 이 세상은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아름다운 꽃의 세상이다.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내용이에요. 이 세상은 중중무진의 연기법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 내가 콩을 심고 열심히 노력해서 가꾸면 그 결과는 아주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열심히 여러분이 노력을 하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야. 그러나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콩 심은 데 콩 나지만 팥 심은 데 팥 안 나고 썩으면 떨어집니다. 왜? 팥 심어놓고 거기다 물도 주고 가꿔야 되잖아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뭐합니까? 나도 올해는 부처님 공부 좀 해봐야지. 금정불교대학에 입학해야지. 입학해가지고
며칠 안 다닌다. 에이, 재미없네 하고 그만둡니다. 그러면 결과가 없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하지만 그 시작을 끝맺음 하는 게 뭐냐? 그게 회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열 가지 회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 회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냐? 그게 바로 수순경고 일체선근 회향인데 그 선근이 뭐냐? 선근, 착할 선자, 뿌리근자. 여러분 속에 착한 근본이 들어있어요. 원성실성이 있어요. 그 진성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진성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중생이야, 나는 고통스러운 존재야, 나는 업보 중생이야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네 업보 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본래 진성심심 극미묘한 바로 법성계에 나오잖아요. 진성심심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그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통현 장자가 신화엄론이라고 하는 것을 썼는데요. 그 신화엄론에 보면 말하자면 티끌 속에 이 세상 전체가 들어간다. 일미진중 함시방. 그런데 그 티끌 속에 뭐가 있느냐? 부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신화엄론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각수보살이 이야기하는데 말하자면 열보살하고 문수보살이 이야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그 진성이 있는 줄을 알면은 내 속에 부처가 있는 것을 알면은 그럼 내 속에 부처가 있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 같이 해봅시다. 내 속에 부처 있다. 내 안에 부처 있다. 내가 부처다. 그런데 내가 부처가 아닌 이유는 뭐냐? 바로 잘못된 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타성을 없애려고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하는데 그 결심이 작심삼일이라고 그게 같이 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절에 처음 올 때는요, 스님 이야기 듣고 불전함에 돈도 잘 냈고 기도도 잘 하다가 아이고 기도해봐도 잘 안 되네. 그리고 또 딴 절에 또 갑니다. 절이면 다 똑같이 아, 보모사 왔으면 보모사 와가지고 아, 이 화엄부패도 듣고 아, 부처님 가르침을 들으면 될 텐데 아, 이 절이 좋나 저 절이 좋나 아, 이 부처가 좋나 저 부처가 좋나 아, 이 부처 저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한 부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부처라는 사실이죠. 내 속에 부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발심을 해라. 그게 바로 초발심이에요. 그 발심이 뭐냐? 그게 바로 발보리심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발보리심, 발심, 초발심. 그럼 초발심이 뭐냐? 내가 보리를 얻겠습니다. 보리가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보디, 보디가 보디를 얻은 분을 붓다,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보디사뜨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을 중생. 그렇잖아요. 아직 이게 덮여있다 이 말이에요. 예? 태양을 구름이 싹 덮고 있고 또 오늘 계기를 시작하는데 달이 싹 덮으면 해가 안 보이잖아요. 깜깜해.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중생이라고 그래. 이 캄캄한 밤중아 이거죠. 네. 중중 까까중 니 칼레라 내 칼레라 뱀 잡아 회치고 개구리 잡아 탕하마. 이 캄캄한 밤중아 이거죠. 이게 원효 스님이 가르쳐준 노래예요. 원효 이상 스님 신라의 유명한 스님이잖아요. 원효 스님께서 아이들에게 손을 잡고 뭐라고 그러냐. 이 캄캄한 밤중아 깨어나라 이게 깎아중 깨어나라 이거죠. 너의 칼도 내고 너의 지혜도 내고 나의 지혜도 내자 이거죠. 네 칼 내라 내 칼 내라. 뱀 잡아야죠. 뱀은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들잖아요. 중생은 물을 마시면 중생이 돼요. 그래서 그 왜 중생이 되는지 그 뱀을 한번 분석해보자 이거죠. 잘라보자 이거죠.
내가 왜 중생인지 한번 분석해보자 이거죠. 반야지혜로 반야바라밀다 온 개공 해보자 이거죠. 온 개공이면 중생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처가 되면 그게 바로 내가 가야 될 길이다. 그게 바로 보디사트바, 보살이 해야 될 첫 번째가 바로 깨달을 중생.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하듯이 수행하고 정진하고 기도하고 복을 짓고 노력하면 어째 됩니까? 결과로 회양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은 중생. 깨달은 중생이 뭐예요? 부처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요, 깨닫지 못하면 중생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간단해요. 여기 보모사 법당의 주련에 뭐가 있어요? 야부 스님의 송이 있어요. 여러분 법당에 맨날 다니는데 저기에 뭐라고 주련이 써졌는지 아는 사람 몇 분이나 되는가 모르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하대법왕 무단 영무장 본래 비조백 수처 현청황. 수처는 수 따를 숫자거든요. 천은 고쳤자. 장소를 따라서 청색도 나오고 황색도 나오고 청황 적배 흑발주노초 파란보 색깔이 나온다 이거죠. 빨간 칠을 하면 빨간 세상이 보이고 노란 칠을 하면 노란 세상이 보이잖아요. 뭐가 마하대법왕이 그렇다 이거죠. 마하대법왕이 바로 내 안에 부처 있어 이 말이에요. 저 대웅전 주련에 내 안에 부처 있어 그거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습니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습니다. 예? 그 말이에요. 무잔 무단 영무장. 색깔도 검다고 할 수도 없고 희다고 할 수도 없고 파랗다고 할 수도 없고 노랗다고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인연을 따라서 빨간색이 오면 빨간색, 노란색이 오면 노란색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러나 그 빨간색이 와도 내 마음이 빨간색을 용납하지 않으면 빨간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탓이요? 내 탓이지.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남의 탓이라고 그래요. 아버지 탓이요. 내가 못 나서 못 나긴 뭘 못 나. 다 자기처럼 잘생겼지. 자기가 다 잘생긴 거예요. 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성형을 그리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고친다고 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네. 고치는 방법이 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꾸 웃는 연습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웃어요? 눈은 이렇게. 입은 열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자꾸 올려야 돼. 이거 칠반짝 가지 말고 여기에다 자꾸 이렇게 올려야 돼. 한국 사람은 이게 잘 안 올라간대요. 그래서 여기 뻘을 자꾸 만져줘야 돼. 웃는 사람에게 복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무제 7시 가운데 화안 13시가 있어요. 화안, 부드러운 얼굴. 부드러운 얼굴로 상대방을 대하라 이거죠.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없잖아요. 웃으면 같이 웃게 돼 있어요. 이 뇌가 웃는 사람을 보면 같이 웃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웃고 살면은 세상이 꽃핀 화암의 세상이 된다. 그러면 웃고 살려면 지혜로워야 된다. 12연기법의 첫 번째가 뭡니까? 무명. 무명을 산스크리트로 아비드야라고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아비드야. 안비드야. 안 비드냐? 비드냐? 비드냐는 박다는 말이고 안 비드냐라는 말은 무명, 박지 않다 이거예요. 박지 않으니까 중생세계에 사는 거예요. 그 12연기법에 무명으로 시작하면 생도사 우비고뇌가 옵니다. 그런데 무명을 명으로 바꾸면
명어로 행하고 명어로 인식하고 명어로 이름 짓고 형상을 지으면 부처님의 세계예요. 부처님의 세계는 윤회하지 않습니다. 중생 세계는 윤회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중생이 안 되려면 어째야 되느냐? 오늘 이야기하는 이 보시를 행해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금당보살이, 금당보살. 금당보살은 어떤 보살이에요? 당은요, 깃발당자예요. 그러니까 금빛나는 깃발이에요. 여기 범어사 산 이름이 금정산이잖아요. 이거 바로 금당이에요. 여러분 금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금당은 그 당이 아닙니다만 금빛나는 깃발을 들고 있는 보살입니다. 금당보살이에요. 금당보살에 말하자면 주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냐? 남방보생열입니다. 남방화주 지장보살이라는 것처럼 바로 이런 보살이 금당보살입니다. 그럼 이 금당보살이 밀교의 37존 가운데 16대 보살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보생열의 우보처입니다. 그래서 이 금당보살이 말하자면 나타나서 열 가지 회향에 대해서 설하는데요. 부처님께서 이 금당보살에게 대신 설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당보살이 말이죠. 설하는 내용 가운데 회향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법문을 들었죠. 회향은 회소향대라고 해서 작은 것을 돌려서 큰 곳으로 돌아간다. 작은 마음을 들어서 큰 원으로 귀결시킨다. 이게 바로 회소향대입니다. 또 이거를 회자향타, 나를 돌려서 다른 사람에게로 향한다. 이게 회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절에 와서 기도하면 뭐랍니까? 우리 아들 잘되게 해주이소, 우리 가정 잘되게 해주이소, 나 건강하게 해주이소. 아닙니다. 기도의 방법을 바꿔야 돼요. 내가 아니라 내 친구. 여러분 친구 누굽니까? 여러분 남편이지 뭐. 진짜 가장 무촌이잖아요. 그런데 무촌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사는 건 아닌가 몰라요. 안 봤으면 좋겠다. 다음 생에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그럼 다음 생에 또 만납니다. 이 생에서 잘 해줘야 다음 생에 참 안 만날 수 있어요. 옷깃 한 번 스쳐도 500생의 인연이라는데 여러분 그렇게 원수 짓고 갔는데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 안 하려면 어째야 되느냐? 회향을 잘해야 돼. 예? 회향이 바로 이 새끼손가락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부처님한테 약속하잖아요. 내 기도 성취해주면 내가 이 범어사 이 설법전 내가 그냥 한 3,000명 들어가게 내가 지어줄 기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기도 성취되고 나면 어딨노, 그럼. 오늘 아까 주의신께서 이 밖에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이 추우니까 한 3,000명 들어가는 법당을 지었으면 좋겠다. 근데 원을 세우면 그 원이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손가락 다섯 개 속에 다 들어있어요. 네?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손 안에 있어요. 한명회가 그랬잖아요. 이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종자 엄지손가락이잖아요. 네. 이게 뭡니까? 뭐니 뭐니 해도 우리 부처님. 우리 부처님 누구예요? 물론 나지만 대웅전에 우리 범사 대웅전에 스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부처님의 좌우보처가 어떤 분이에요? 예? 몰라요? 제화가라보살. 제화가라보살은 어떤 분이에요?
연등 부처님. 디판바라, 연등 부처님. 디판바라를 한문식으로 읽으니까 제와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갈라보살, 제와가라. 그런데 그것은 과거에 스가모니 부처님에게 수기를 준 연등 부처님이 지금은 보살로 계신다. 그래서 제와가라 보살. 다음에 우보천은 미륵보살. 미륵보살이 여기에 미륵부처님으로 있잖아요. 그죠? 미륵전에. 그래, 바로 우리 대웅전에 있는 그 부처님이 뭐니 뭐니 해도 제일이다. 두 번째, 내가 부처님께 기도하면, 아이고, 통도사에도 화엄법회 한 달 듣고 가볼까. 그래, 흔들리면 안 돼. 한문정했으면 계속 가야지. 자주 안 한다고요? 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듣고, 여기 오늘 사경하라고 그랬는데, 사경만 열심히 하고 직접 실천하지 않으면 듣기만 해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쓰고 그것을 가슴에 새겨서 실천하려고 해야 그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만 되면 다 잡잖아요. 세 번째는 뭘까요? 아상이 높아. 이 손가락 가운데 제일 높잖아요. 이 아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내려놔야 돼. 네 번째 손가락은 약다릴 때 쓰잖아요. 약지. 이 약다리는 손가락은 깨끗해야 돼요. 청정하려면 계율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옥에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받았는가 봐. 법무사는 보살기 하니까, 그죠? 오계를 받아서 살도, 망주, 계율을 잘 지키면, 그러면 부처님이 세계로 간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부처님께 원을 세웠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럼 그 약속 지키기 어려우면, 법당에 오면 불전함에다가 보시하는 것부터 해야 돼. 그런데 그 공덕 짓는 것도 잘 안 해. 에이, 부처님 뭐 안 줘도 아시겠지. 안 줘도 어떻게 알아요. 옛날에는요, 살을 한 봉투에 가지고 판에다 놓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뉘 있는 거 갈아내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목욕 재개하고 그렇게 절에 갔어요. 요즘은 뭐 자가용이 있으니까 그냥 금방 그냥 오잖아요. 버스 타고 올라오게. 얼마나 지하철 타고 오잖아요. 요즘은 옛날처럼 그렇게 그 깊은 심심이 없어요. 발심을 했으면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과 끈기,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심기명내, 지심기명내가 뭐예요? 이 생명 다 바쳐서 죽도록 사랑했고, 이거예요. 노래 있잖아요. 신성일이나 주연 나오는 거. 이 생명 다 바쳐서. 그게 지심기명내예요. 내 목숨을 바쳐서 지극한 정성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게 지심기명내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할 때 나마스테 합장하는 것은 내 심장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생명 다 바쳐서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나오는 육계를 보시하는 마음이에요. 이 미간을 땅에 닿도록 해서 절을 하는 거죠. 여기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 한번 여러분들 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뭐 시간이 한 두 시간 되면 좋겠는데 첫 번째만이라도 읽어봐야지 뭐죠. 자, 14페이지. 같이 해봅시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구걸하는 이에게 살갗이 붙은 정수리의 육계를 보시하되 보계왕 보살과 성묘신 보살과 다른 한량 없는 여러 보살들과 같이 하느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보시, 뭘 보시하느냐. 내 몸을 던져서 내 몸을 다 줘도 아깝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스님,
내가 그렇게 보시려 했는데도 나한테는 이렇게 왜 맨날 나쁜 일만 생깁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직도 전생에 여러분이 지은 업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사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더라도 욕을 하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야, 저 사람이 나에게 공덕을 짓게 하는구나. 욕을 하는 거를 욕을 다시 안 하기 때문에 공덕을 짓는 거예요. 욕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남편이 욕 한 번 했다고 그냥 다시는 안 본다 그러고 살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자식이 그런다고 해서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는 보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도랑에 가면요. 서원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도랑에 15굴에 있는 내용인데요. 예, 현장법사가 예, 중국을 출발해서 인도까지 부처님 경전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 가다가 그 당시에 당나라 황제가 이 말하자면 현장법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비가 없어. 그런데 그 화염산이 있는 거기를 갔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 교화고성이 있고 고창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나라의 왕이 현장법사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 나라에는 쪼라스트 교라고 그래서 여러분 왜 이게 빨간 그 말하자면 여러분 저 불 때다가 옷이 뚫어지면 거기다 빨간 천대잖아요.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을 믿는 신앙. 쪼라스트라고 그러는데 그 쪼라스트 신앙이 있던 왕이 현장법사 이야기를 듣고 그만 귀의를 하게 됩니다.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스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석하고 온갖 물자를 대줘가지고 그 덕에 인도로 가서 불경을 모셔오게 되는데요. 그 왕이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 아쇼카 대왕이 인도를 통일하게 된 것은 바로 이렇게 부처님 법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아쇼카 대왕 같은 훌륭한 대왕이 있습니다. 나도 아쇼카 왕처럼 될 수 있습니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불자가 되면 돼요. 그래가지고 살도원망주를 지키게 되고 불자가 되는 이야기가 서원도에 그려져 있습니다. 마치 석가모니 부처님이 꽃 일곱 송이를 부처님께 보시하면서 머리카락을 풀어서 진흙탕에다가 바치고 거기에서 부처님에게 연등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습니다. 다음 생에 석가열애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도 보시를 하고 기도를 하면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수기를 받고 너는 미래세의 미륵 부처님이 될 것이다. 이런 수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기도를 안 하고는 여러분들이 그걸 느낄 수가 없지.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그게 올 수가 없지. 그런데 여러분은 내 목숨을 바쳐서 하겠다는 그런 원을 과연 세우고 있는지요? 여러분들을 보살이라고 그러는 것은 대승 보살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보살행을 하는 게 아까 그랬잖아요. 깨달을 중생, 구도자지요. 깨달은 중생, 부처님이죠. 그 깨닫게 되면 뭘 해야 되느냐? 우선 내 가족을 데리고 절에 와야 돼. 여러분 혼자만 와서는 안 돼요. 남편이 바쁘다 그러면 하루만이라도 화엄법회 들어가자. 그럼 끌고 와야 돼. 끌고 오면 안 되죠. 목줄 해가 와야 되나요? 안 오니까. 강아지가 요새 뭐 대장이라고 그러대. 남편은 꼬리도 안 흔들어주니까. 꼬리 흔들어주는 강아지가 좋다고 강아지가 요새 적으라고 그러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그게 흔들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화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 바로 그대로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알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하면 그건 나 혼자만 부처님 법 받고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남편, 자식, 친구들 다 데리고 와야 되죠. 그러면 아마 스님이 3,000명 들어가는 법당을 지어도 아마 모자랄 거예요. 그럼 요새는 뭐 인터넷 방송 들으면 되지 뭐. 오늘도 아마 인터넷 방송으로 아마 여기 그 중계를 할 건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자면 캄캄한 밤중이 안 되고 진짜 부쩍 비드냐가 돼야 되는데 말이죠. 그 비드냐가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일곱 가지 재물 안 드는 보시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 재물 일곱 가지를 같이 내가 읽을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안시, 화한 열색시, 은사시, 신시, 심시, 상좌시, 방사시. 요게 일곱 가지인데, 요게 칠종 시인연이라고 하는 잡보장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76경. 잡보장경은 여러 가지로 만들어져 있는 짧은 경전인데 76경에 이 일곱 가지 보시가 나옵니다. 자비로운 눈으로 보아주거라. 여러분, 사랑스러운 사람 보잖아요. 눈 맞추잖아요. 그런데 눈으로 안 봐주는 것은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비로운 눈으로 보아주고 얼굴로 웃어주고 그다음에 말을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몸을 바쳐서 보시하고 또 마음으로 염려해 주고 야, 네 땅 샀다며? 나 배 아프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같이 친구의 땅 산 거를 칭찬해 주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칭찬이 인색해. 특히 경상도 사람들. 그 따르고 속 따르면 좀 어떻습니까? 속으로는 저놈 그래도 겉으로 자꾸 착하다 착하다 그러다 보면 착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절에 오는 이유입니다. 내가 설사 탐진치가 있더라도 그 탐진치의 마음을 바꾸어서 보시하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나누는 마음. 이게 바로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주연발이 자기 재산 전부를 들어가지고 보시를 했어요. 여러분 주연발 보시한 기사 읽었습니까? 주연발이 홍콩 달러 56억을 보시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8,100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돈을 한 달에 한 30만 원도 안 쓴대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보시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잘 안 써요. 그리고 보시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은요. 가난 대처를 위해서 재산을 내놨어요. 저커버그도 자기 딸을 위해서 자기 주식을 팔아가지고 재산을 내놓고 말이에요. 이 부자들이 남을 위해서 보시를 해요. 우리 김밥 할머니는 말이죠. 충남대학에 80억을 기부를 하고 말이죠. 그 우리가 그런 남을 위해서 베푸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세상이 아름다운 행복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근데 말이죠. 부처님 경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불교 성전에 보면 비둘기가 12왕에게 날라들었습니다. 매가 같이 날라왔어요. 매가 비둘기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12왕이 안 돼. 이 비둘기는 잡아먹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 매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평등하게 보시하지 않습니까? 나는 저 비둘기만큼의 살코기와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12왕이 허벅다리를 잘라가지고 저울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저울을 달아가지고 그걸 보시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자타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제가 저 인도에서 말하지만 그 총령을 넘어오는 그 길 거기에 그 강을 건너는데 바위 돌에 그게 새겨져 있어요.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12왕 이야기를 거기다가 돌로가 찧어가지고 기록해 놓은 거죠. 이 화엄경에는 말이죠. 깨달음에 붙여 지혜도 중요하지만 보현행운이 더 중요하다. 코끼리처럼 우직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신심이 중요한데 그건 왜 그러냐? 올바른 회향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결과가 중요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지만 그 설법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뭘까? 태양이
하늘에 떠 있지만 그 태양의 빛을 다 받지는 않잖아요. 숲속에 있는 사람, 또 건물의 그림자의 근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볼 수가 없어.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 업장이 많은 사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부처 될 거야 하고 발심한 사람만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해볼까요? I can do it. 난 할 수 있다. 나는 부처 될 수 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자, 노력하는 자, 마음이 열려 있는 자, 겸손한 자. 아상이 높아가지고 말이죠. 기도 많이 했다고, 절에 보시 많이 했다고 고개 뻣뻣이 세우고 그래. 그건 불자가 아닙니다. 설사 돈을 안 냈더라도 남을 배려하고 남을 칭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마지막 회안까지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한 시간이 한 시간이 굉장히 긴 줄 알았어요. 해야 보니까 벌써 11시 59분 딱 벌써 12시 넘어갔어요. 시간을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속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또 법당에 있는 부처님과 함께 여러분이 부처님의 마음을 내고 발보리심 보살이 깨달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부처가 된다는 사실을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부처되는 날까지 이 화엄법변은 계속될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